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오늘의 게스트는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의 아이콘, 자수성가의 라마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분의 섭외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너무나도 어렵사리 섭외가 되었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아프리카 롤 대통령 김민규 씨입니다. 교의로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프리카에서 현재 롤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민규입니다. 야. 자, 일단 저희가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김민규 씨 섭외 좀 해달라. 네네. 아,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수찬이 나오고 할 때부터 아니, 존수찬이 3대를 친다고 하고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아, 네. 아, 역시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김민규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오늘 뭐 목표가 있으십니까? 오늘 일단 목표는 250입니다. 250이요? 왜냐면 제가 방송에 이제 250을 못 넘으면 다이아노 방종을 하기로 했고 그래갖고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씨 이제 3대 측정을 할 건데 본인의 공약까지 거셨습니다. 자, 컨텐츠 속에 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마랑 3대 측정. 자,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바로 김민규 씨 3대 측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교독 교마왕! 피지컬 보여줄게.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본인이 재능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데 어떤 예,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헬스 처음 할 때도 이 바벨 같은 경우 양쪽에 기본 한 20씩 끼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 그러면은 저희가 40kg로 갈게요. 네. 자, 일단은 그 전수찬 씨는 이게 원활입니다. 그러니까 수찬은 거의 곤충으로 비유하면 약간 곱등이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기에 좀 역한. 하나, 둘, 셋. 오, 가벼워, 가벼워. 와! 아, 진짜 너무 쉽게 드셨다. 가볍습니다, 진짜로. 일단 전수찬을 그냥 넘기고 가네요. 제 상대가 안 돼요, 전수찬은. 아니, 꿀땡땡이랑 김성태는 몇 했죠, 이거? 이거 일단 꿀땡땡은 이제 60kg 했는데. 60. 저희가 일단은 60kg로 갈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약간 돌쇠 스타일, 머슴 스타일이라 이런 거 진짜 번쩍번쩍 들어요. 최근 돌쇠 스타일로 예. 변광세 스타일로 김성태님 왔다 가셨거든요. 몇 들었죠? 215로 지금 1위예요. 215. 큐트하네. 야 진짜 이거 재능충이야. 업! 자! 피지컬. 가뿐합니다. 진짜로 여기에 한 40 던져도 돼요. 와, 바로 얹을까요? 아니 근데 차근차근. 자, 70kg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자, 가겠습니다. 네, 힘 꽉 주고 바로 빡! 업! 밀어! 야! 오케이! 피지컬. 자, 저희가 70kg 일단 성공했는데 예. 본인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저희가 하나의 아이템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게 1.25kg예요. 예. 이거 올릴까요? 아니면 5kg 올릴까요? 이거 할 바엔 5kg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펜싱 선수 박상영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와, 본인 진짜 운동 잘하시는 분이야. 본인 마인드 컨트롤 하시에 남았잖아요. 맞죠. 하나, 둘, 셋. 본인 스스로 거야. 할 수 있어. 충분해. 컴온. 피지컬! 와! 250kg 목표이자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과 약속인데 75kg를 못 하셨죠? 몇 남았죠? 180kg 남아서 180. 90kg씩만 하면 됩니다. 예. 괜찮으시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희는 바로 데드리프트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데드리프트입니다. 여기서 최소한 100kg 정도는 드셔야 이제 좀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대대에서 정확히 120 채우겠습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 제가 진짜 재능주인 게 처음 시작을 100kg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 때는 제가 220까지 들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 허리 좋으세요? 아우, 장난 아니죠, 진짜. 보여주세요, 본인. 허리가 완전히. 보여달라고요, 이거? 네. 아, 이거 보여줘도 되나, 이걸? 아, 괜찮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씨, 허리 힘.
자, 80kg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십시오. 좋아요. 자, 업! 아! 피지컬! 자, 일단. 100으로 바로 가나요? 아니에요. 어. 제가 90kg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도전! 아! 와! 아, 좋습니다! 피지컬! 피지컬! 자, 여기서 더 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체력을 분배해서 90kg 스쿼트 할 것이냐? 전 솔직히 말하면 스쿼트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몸 스쿼트 이것만 해봤지 중량은 안 해봐가지고 이걸 제가 볼 땐 좀 더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100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자리. 100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100kg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오! 피지컬! 100kg를 성공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템포와 자세로 어떠십니까? 진짜 농담 안 하고 120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멈춰도 되지 않을까. 보여줘야 할 게 또 스쿼트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힘 아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00kg에서 저희는 스탑을 하고 이제 80kg 남았습니다. 아, 할 수 있다. 80 할 수 있다. 마지막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또 우리 팬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50 보여줄게.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벤치 70, 데드 100 하면 네. 스쿼트 몇 할 수 있죠? 100 정도는 가뿐히 나와야 되지 않나. 아, 스쿼트 100. 네. 자, 2대만으로 전수찬을 이긴 섹시한 남자 김민규 씨 스쿼트 측정 들어가겠습니다. 예. 준비된 남자 김민규 씨! 예! 스쿼트 40kg 도전입니다! 도전! 파이팅! 아! 야! 좋습니다. 천천히 들어 나오세요. 재능충이잖아요. 그럼 재능충이니까 바로 가면 70kg 갈까요? 예? 가보죠! 어차피 80 가야 되니까. 아, 진짜? 예! 70kg 도전! 도전! 천천히 내려갔다가. 저만요? 네, 천천히 내려가. 뒤에 서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어, 미라! 야! 자! 오케이. 자! 좋아요. 70kg 성공입니다. 이번 건 좀 어렵게 올라오셨어요. 제가 봐도 다음이 마지막 도전입니다. 더는 못해요. 바로 80으로 가볼까요? 네. 나 완벽한 뒤계산. 뒤계산이 완벽한 남자 김민규 씨의 마지막 80kg. 여러분들 고정하세요. 이거 못하면 다이아몬드 평정입니다. 김민규의 대단한 도전. 이미 마랑TV 경량급 1위를 차지하셨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분께서는 스스로의 승부에 집착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자신과 싸웁니다. 맞습니다. 자, 도전! 도전! 아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뒤에 계시죠? 네, 여기서. 업! 피지컬! 잡아줘! 살려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케이! 우와. 성공! 피지컬. 알람 설정. 자, 우리 김민규 씨가 우리 경량급 마랑TV 3대 측정 경량급의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와 약속했던 본인 250kg 달성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확실히 저도 딱 느낀 게 그동안 3대 측정을 보면서 아 역시 내 점수는 없겠다. 아. 그 예상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제가 볼 때 전 경량급이 아니라 그 헤비급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자 제가 봤을 때는 롤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측정하신 분들이나 맞죠. 측정 안 하신 분들이나 운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와 우리 김민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방송할 때 300 쉽다고 좀 까불었었는데 어우 취소합니다. 250 250. 다행이야. 250이라는 기록을 남겨두시고 가는 그 호랑이는 가족에 남기지만 김민규는 250을 남겼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혹시 3대 측정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발 부디 안 다치게 파트너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롤 스트리머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3번 싸움꾼 김민규고요.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바. 로바.